인천시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노약자 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. 인천시는 지난해 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요. 두 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. 인천시는 관리구역에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공기정화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인데요.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등 전반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함께 실행할 계획입니다.